우리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빌리진 킹을 비롯해서 나브라틸로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워즈니아키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그 이 요넥스는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사용 저희는 그 이 요넥스를 하면서 요넥스가 세계 최고의 그 품질 그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. 여기 계신 많은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들 요넥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열심히 동호인들 여러분 손맛에 맞는 그런 라켓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까 그 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넥스는 오랜 시간 동안 배드민턴이 저희들의 주력 품목이었습니다. 지금도 배드민턴이 주력임은 틀림이 없고요.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한 가지 그 이 원칙이 있습니다.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저희는 지속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오늘 이제 요넥스 이러한 그 테니스 대회를 처음 시작하지만 오늘 처음 시작하고 내년에 말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지속하겠습니다. 이 대목에서 박수 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대회가 앞으로 우리 동호인들에게 사랑받고 동호인들이 꼭 참여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